머리 잘 나왔는지. 장흥을 한번 가자고. 장흥을 오늘 남지. 장흥으로 출발. 출발. 오늘 장흥 나왔다. 날도 좋고 좋다. 사막. 근데 뭔 뭐 사막이든가. 기조개, 소고기. 소고기. 그 세 개 있었어요. 김인가? 세 개. 장흥 사막. 뭐 예전에 한번 장흥 사막 느낌 먹었지. 먹고 나는 난초 산책도 많이 왔어. 장흥 장흥이 또 꽃이. 아, 꽃이 좋다네. 아, 물론 이제 작년에 한 것도 없지만. 장흥 한평 도착 이쪽으로 버스가 어디 가도 다 있더라고. 아마 이번에도 이제 맞죠 산행을 오늘 우리 한번 가보고 또 3월 말쯤이나 하면은 이쪽으로 또 이제 동해 끼고 몇번 가고 장흥 쪽을 좀 몇번 와야 될 것 같아. 앞으로 한번 그것이 좋게 움직인다고. 이쪽으로 동미리코로 다녀보면은 다 변이가 틀리고. 아, 다 저거 저기 희한하다. 이게 산. 어허, 꼭지 산이다. 어, 그 이쁘게 생겼네. 바깥에 있으면 참, 참 좋은 작품이네. 아까 여기 나왔을까? 어, 여기 나오긴 나와. 여기서 찍을 수가 있나. 저런 거 참 특이해. 어찌 저 산에가 저렇게 이 앞에 저 군에 꼭지 산. 꼭지 산도 굉장히 이쁘게 생겼더라고. 고흥에다가 꼭지 산 있고 별량에다 꼭지 산 있네. 근데 구리에서 좀 너무 특이해. 저 오른쪽 저것도 완전 저 꼭지 산이다. 야한 말은 안 되지. 근데 좀 특이해. 꼭지 산. 좋아해. 어, 희한하네. 정도로 같이 찍었으면 좋겠다. 근데 장흥으로 가는 거니까. 아, 딱 날이 좋다. 10월달에 산책하면서 얼마나 좋았냐. 여기 돈 내야 되거든. 돈 내야 돼. 돈 내야 돼. 에이그 이거 기름값도 안 나오고 이거 큰일 났네. 또 기름값을 얼마예요? 3,800원. 어디 3,800원. 기름값들이, 응? 기름값들이, 톨게이트들이 들어. 짐이 생각 있으니까 해서. 그냥 까딱이나 가는 거야, 돼. 가자! 장흥 왼쪽. 고고고. 오른쪽은 나주. 오늘 또 상태 전가 볼까? 날도 좋고. 야, 근데. 뱀 나오겠네. 뱀 나올 때 큰일 났네. 4월달에 뱀 나오지. 어, 나 뱀이 굉장히 무서워. 무서워하지. 뱀이 무서운데요. 큰일이 났습니다. 어떻게 하죠? 장흥 왼쪽. 어떻게 하죠? 청관산이고 먼저가. 청관산 있냐? 어, 많이 장흥 청관산. 먼저가 청관산. 응, 장흥 청관산. 그러니까는